49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종목은 나인테크이고요. 매수가가 3,740원의 비중 10%. 매수가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꼭 상담해 주세요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나인테크 오늘 3,56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큰 손실은 아니시고 이제 손실이 작게 있으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주가 자체가 좀 거의 최근에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나인테크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? 네, 뭐 나인테크도 아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이 흐름들이 좀 나오거나 뭐 공급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나인테크 관련주에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아지고 있거든요. 네. 나인테크도 한동안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횡보나 그리고 하락을 견디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슈팅까지도 좀 나왔지만 매물이 다시 좀 나오면서 원래 자리로 좀 돌아온 좀 아쉬운 이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를 좀 만들고 있죠. 그리고 테슬라의 원형전지 제조장비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LG 엔솔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현대차하고 합작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에서 소재 쪽이 먼저 움직이고요. 그런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습니다. 예, 그 이후에는 이제 장비주들이 움직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빠졌다고 해서 뭐 걱정하시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. 실질적으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상용화를 위한 고체 전해질 및 적층 장비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국내 공장 그리고 폴란드 공장, 중국 공장이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도 이미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더 성장이 가능할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 이제 또 탈로스라는 기업이 이제 IPO를 올해 안으로 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이제 현대 자동차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을 하면서 지 스태킹으로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일전부터 나인테크는 LG 엔솔에 이제 스태킹 장비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혜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빠진 자리는 뭐 크게 뭐 염려치 않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정도는 한 4,000원까지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 대신 이게 장비주나 부품주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 이후에 꾸준한 상승이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수급들이 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. 먼저 소재 쪽 다음에 뭐 장비, 부품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흐름들보단 조금은 더 길게 보는 이런 전략들 유효하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인테크에 대한 전략도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